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신대방역에서 10분 정도면 넉넉할 거예요. 제가 정확한 거리는 자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상청이고요. 500-40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림역이나 신대방역 쪽으로 방을 보시면 요 정도가 500-40으로는 평균보다는 조금 더 윕니다. 3m랑 2m 90. 거의 3m, 2m 90이니까 방이 작지는 않죠. 제가 작지 않다는 거는 요 크기가 사람 살기에 작지 않다가 아니고 같은 가격 대비에 방을 대비했을 때 작지 않다. 근데 원래는 500-40이에요. 원래는 500-40인데 537까지 다운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540일 때는 잘 안 왔어요. 왜냐면 관리비가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었거든요. 그러면 중앙난방이라서 가스비는 내가 많이 안 써도 이제 다른 집들은 가스 별도면 6만원이거든요. 가스 포함이면 9만원이고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1년에 한 2만원 정도 도시가스 평균 겨울에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격을 월세를 지금 3만원 깎아주면 저는 관리비가 9만원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크기는 크진 않아요. 원룸 화장실만 해요. 그냥 원룸 화장실만 해요. 그냥 화장실 앉아서 볼일 보고 서서 샤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사이즈에 맞지 않는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네.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그래서 침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지상층에 그래서 537에 관리비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 그러니까 관리비를 다 보자면 전체적으로 내가 나가는 돈을 보면 546인가요? 46에 전기세만 내면 되는 거라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옵션은 다 있고 옷장이랑 수납장 이렇게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빼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를 두 개도 밥솥을 두라고 또 이렇게 또 됐네요. 네, 신발장은 이렇게 거울의 중간에 있고 신발장. 지금 불이 꺼져도 불이 켜졌네? 아이씨 자동 센서라서 좀 꺼 그러니까 불이 꺼진다고 해도 많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채광이 엄청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아예 해가 안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마 다른 부동산 가셔도 요 정도 크기 뭐 줄자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한 500에 한 40 정도면 요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지상층이면 괜찮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